내가 임마 어? 너그 서장이라 임마 온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 했어 임마.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느낌이 드네요. 이맘때면 일본의 유명 온천 지역인 유후인을 예약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게 되는데 저렴하지만 괜찮았던 유후인 온천 료칸 세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후인은 후쿠오카의 하카타역에서 열차를 타고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도착하는 일본 최대급 온천 지역으로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지역입니다. 2019년까지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오시던 온천 지역이라 한 번쯤 유후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유후인을 갈 때면 관광 열차인 유후이노모리를 타고 가는데 앉아서 유후인 맥주를 한잔 마시며 찻장 밖의 경치를 보다 보면 어느새 유후인역에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유후인은 온천뿐만 아니라 유노츠보골이라고 하는 관광지도 있고 길링코라고 하는 온천 호수도 있으니 휴양과 관광을 즐겨보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유후인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료칸 이오토미입니다. 이곳은 5대째 여관 경영을 하고 있는 곳으로 유후인에서도 꽤 전통이 있는 료칸입니다. 금액은 1일 1박 조식과 저녁의 가이세키를 포함해서 11,000엔으로 정말 저렴한 금액입니다. 입구에 도착해서 실내로 들어가면 조용한 로비와 프론트가 나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갑니다. 방문은 오래된 미닫이문으로 방음은 잘 되지 않습니다. 방은 코타츠가 있는 전통 료칸 식방으로 이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샤워실은 없고 화장실이 딸려 있으며 옷장을 열어보면 온천 세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천 세트는 파자마, 타올, 버섯 양말 등이 있습니다. 나와서 가장 기대가 됐던 노천 온천을 가봅시다. 일본 노천이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합니다. 꽤나 넓은 편이며 료칸의 모든 온천은 가족탕으로 사용이 됩니다. 수질을 위해 계속 온천물을 흘려보내는 카케나가시 형식입니다. 료칸 이오토미 온천수는 유후인 온천지역에서 판매하는 온천 미스트의 원료가 될 정도로 좋은 성분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미끌미끌한 물과 뜨겁지 않은 온도로 정말 기분 좋게 온천을 즐겼습니다. 그 외에도 실내 온천이 3곳이 있어 본인의 취향에 맞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푹 쉬다가 가이세키 석식을 먹으러 옆에 위치한 레스토랑을 왔습니다. 오늘의 가이세키인 가스미 조메스키 설날을 이미지한 메뉴로 코스별로 설명이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이타역 매실주로 가이세키가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먹을 수 없는 일본의 음식들을 정갈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오는 코스를 먹다 보면 마지막에는 야채가 듬뿍 들어간 지도리나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스태프분에게 부탁하며 남은 국물로 조스이라고 하는 죽을 끓여주니 꼭 먹어보도록 합시다. 오이타현의 야채와 닭고기, 생선을 사용한 가이세키가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 밤의 노천 온천을 즐긴 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푸짐한 조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저트까지 잘 먹고 체크아웃을 합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유후인역에서 도보 7분 거리로 유후인의 중심지에 위치한 쓰르노요입니다. 금액은 1일 1박 조식 포함하여 7,600엔 정도로 저렴합니다. 아담한 사이즈의 건물이며 일반 가정집 같은 느낌이 납니다. 어쩌면 주인분께서 생활하시며 료칸을 운영하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방을 들어가니 일본 전통의 다다미 방이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이불을 이용하고 온천 이용을 위한 파자마를 비롯한 어메니티가 있습니다. 방 안에는 세면대와 화장실이 있습니다. 온천으로 이동하면 세면대와 옷을 놓아두는 바구니가 있고 규모가 조그만한 실내 온천이 나옵니다. 온천은 총 2군데가 있는데 전부 가족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서 언제든 비어있으면 편하게 이용이 가능했어요. 유후인의 중심가이기 때문에 새벽에 길링코 호수에 올라가서 온천 호수의 절경을 보고 오기에도 좋았습니다. 스르노유는 작은 료칸이기 때문에 석식은 없지만 근사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샐러드와 된장국, 각종 절임, 고등어구이, 후리카케, 요거트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유후인에서 보이는 유우타케산 가까이에 있는 료칸 호시노 사토입니다. 유후인역에서 꽤 거리 있어 도보로는 30분 이상 걸리는 곳으로 예약을 하면 시간에 맞춰 송영을 해주는 곳입니다. 간단한 조식 포함으로 제가 예약했을 때는 1인 1박 4천엔 정도였는데 지금은 금액이 많이 올랐더군요. 아마 일본 자국민 여행 지원금 때문에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일본 자국민 여행 지원금은 다음 내용에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차를 타고 약 10분 정도 올라가면 산속의 별장 같은 곳이 나옵니다. 료칸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도 꽤 괜찮았습니다. 방은 다다미와 이불을 사용
조용한 방이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실에 나가니 제가 온천을 하러 와서 가장 좋아하는 마사지 기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신식이고 무료였어요. 전신을 다 할 수 있고 몇 번이든 무료입니다. 온천을 끝내고 여기서 마사지를 받을 생각에 절로 흥이 납니다. 온천은 가족탕으로 이용되며 밤 12시 전까지는 50분간의 예약이 필요합니다. 밤 12시부터 아침까지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천은 큰 곳과 작은 곳이 있었고 큰 곳이 노천 온천 느낌이 나서 좋았습니다. 수질은 유타케산 근처라 말할 것도 없이 미끌거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간단한 수프와 토스트 계란 그리고 주스나 우유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체크아웃 하기 전 온천을 즐기고 다시 역으로 돌아갑니다. 유후인 온천 마을의 료칸들 어떠셨나요? 거의 최저가 온천들만 돌아봐서 부대 시설이나 옵션이 적을 수도 있지만 5,000엔 정도에서 숙박이 가능한 료칸들이라 장기간 숙박하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두 가족탕으로 이용이 가능해서 더 좋았고요. 올 겨울에는 한 달 정도 유인해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일본 여행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